매일 속보가 쏟아지는 화천대유 의혹 양재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만배 씨 핵심 당사자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하면서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계좌에 다 나와 있고요.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찰 출두 모습이었어요. 먼저 이 50억 원 주말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분들 참 많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당사자는 이게 이제 성과급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그다음에 산재된 위로금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미 몇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그 어느 성과급도 장부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회계에 아예 직원들에게 누락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퇴직금이 그럼 50억 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존에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 전부 합산한 금액의 20배가량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저는 산재라는 말은 정말 꺼내지 않았어야 될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산재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50억 원을 꿈도 못 꾸는 사람의 목숨을 잃어도 지급되지 않는 것인데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얘기로 오히려 저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재를 입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관련 신청은 없었다고 오늘 확인했다는 소식도 아까 들어왔더군요. 법정 퇴직금을 급여로 계산해보면 한 2천만 원 남짓 된다면서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에 1년에 한 달치를 더 받아서 그걸 누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7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에 7년 정도 그러면 한 2,100만 원 가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퇴직금으로 이 정도 줄 수 있느냐. 산재도 정체가 지금 안 보이고. 그래서 뭐 차명 투자 대가 아니냐, 뭐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고래전부터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모 씨 같은 경우 대주주 이름이 나왔죠.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출석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정식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대가로 지급을 하기에는 뭐 아들에게 준 것이지만 너무 큰 액수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도 지냈고 법률공동 이사장도 지냈고 검찰에서도 특수부 쪽에 이 수사를 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뭔가 뭐 기대를 했거나 앞으로 기대를 할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3자 뇌물이나 이런 혐의가 적용되려면 묵시적으로라도 모종의 어떤 청탁,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녹취도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대단히 의아한 상황이죠.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들이 그 회사에 다녔다라는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아들이 한 달에 뭐 250만 원 가량을 받으면서 다녔다고 급여 내역까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혀 부정한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도 이미 추석 연휴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게 갑작스럽게 제기가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10시간 만에 결국 본인은 이 당에서는 사퇴하는 선으로 어느 정도 선을 긋고는 있고 본인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과거는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제보를 통해서 원내대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또 아들의 해명 과정에 보면 아버지인 과거원이 추천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다. 소개를 받아서 그 회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50억 원이 넘는 퇴직금, 명목이 퇴직금이자만 그 돈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회사인데 정작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그 정도 돈을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전혀 발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특검이 필요한 정치적인 수사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을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2,5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 이런 네.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워낙 뭐 높은 액수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갑작스럽게 2,5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작은 돈처럼 느껴지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 이 후원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걸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원에게 후원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겹쳐지는 사람들이 이게 다 합산을 해보면 2,500만 원 가량 된다 그러는데 뭔가 끊임없이 뭐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최소한의 증거는 나왔도록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차명을 빌리거나 했다라면 만약에 그러니까 자금은 법인 자금인데 차명,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서 이름만 개인이 후원한 걸로 그래서 직원들 이름을 빌려서 후원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뭐 거론되고 있는 액수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금액을 법 위반까지 해결하면서 지원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동시에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게 다 의혹 상황이라서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구조가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서 50% 를 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고, 근데 훨씬 많은 돈을 개인들 몇 명이 이제 가져간 거죠. 이 이득 규모를 그대로 둔 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2021년이고 배당이 끝난 건 2020년, 시작은 2018년부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설계가 된 건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당시에 성남시에서 개발하면서 성남시가 현금성 배당으로 1,800억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가진 민간에서 가져갈 이익도 1,800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다. 라는 거죠. 그럼 그 계산이 당시에 사실은 지금처럼 4천억 원가량의 수익을 7%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면서도 1,800억 원 예상이라고 해서 절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배당을 한 것이냐. 그리고 성남시는 뭐 1,800억 원을 더해서 나머지 이제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기로 한 것이냐. 이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해보면 그거는 쉽게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대 성남시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게 뭐 성남시 의회 회의록 같은 데도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돈만 날리는 사업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때 이제 개발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제한 서류에도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결제가 됐다라고 하지만 1,800원을 수익으로 가지는 것도 수익성은 좋은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뒤집어 봐서 왜 그렇게 이 사업을 꾸렸냐라고 해버리면 그거를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인지 거기부터가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현재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혹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설계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죠. 성남시에서 그리고 드린 돈은 없다라는 거고요. 성남시의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당시에 성남시가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공공개발로 다 성남시가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성남시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게 천화동인 4호 투자자인 남모 네. 변호사. 네. 그러니까 이분이 외부의 투자금을 끌고 온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남모 변호사가 투자금을 끌고 왔고 사실상 이제 민간 영역의 사업 부분을 주도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모 변호사와 또 정모 회계사라는 분들도 이제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이 2015년 이전에 이미 2009년부터 그때 당시에 이거를 공공개발에 있는 부분을 민간 개발로 가져오기 위해서 또 뇌물을 주려고 했다가 또 재판까지 받았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모 변호사가 한 일로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초기에 이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초기 이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을 또 SK로부터 이렇게 받아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뒤에 민간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가 지금 와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는 과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그러니까 주말 내내 그 50억 퇴직금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좀 허탈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수사기관들이 다 이제 더 있으니까 경찰도 네. 검찰도 공수처도 곧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어떤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해야 될지, 어떤 부분 좀 상대적으로 규명이 쉬울지. 상대적으로 규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맡고 있는 그래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해서 나온 게 이게 당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허위사실, 더군다나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왜 성남시는 당시에 이렇게 사업을
이 구조를 꾸렸느냐, 혹시 거기에서 특정 업체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사실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이 화천대유라든가 다른 민간업체 사이에 혹시라도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혹은 화천대유는 왜 그렇게 많은 법률 고문들을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지, 왜 곽상도원의 아들에게는 50억이나 주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또 현재 이재명 후보가 또 분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재 핵심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의 고발이 접수됐고 공공수사 2부 수사를 시작한 부분, 그 현 실제로 이 화천대유가 누가 관리하는 회사였느냐,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의 태도로 볼 때 쉽지는 않아 보이고, 더구나 대선 앞이어서요. 일단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